로드 투 이탈리아 어떤 성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찍먹을 해볼까요? 뭐 해군 자체는 풍성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 연구소로 4개? 한 5개는 돼야 되는데. 민간은 민간 12개 공장 50개? 이거 에티오피아랑 비스무리한데. 에티오피아가 이거 사우디였나요? 이까지 딱 진출하니까 공장 50개 되던데 거의 뭐 또이또이하네. 별로 안 되는구만 이거. 그러면 일단 이탈리아는 산업이 10창이니까 산업부터 좀 키워보도록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국제연맹 탈퇴부터 해야 되나? 아, 내전 루트도 있네. 어허. 구간의 계획. 어허,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볼게. 일단은 에티오피아 쳐야 되니까 국제연맹부터 탈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러면 보수파는 진짜. 넌 보수파 안 써. 그것도 안 써. 그냥 차라리 1레벨 쓰고 말지. 새로 키우고 만다, 그냥.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보스파를 써. 프랑스 꼴 나오신다, 씨. 자, 에티오피아부터 빨리 끝내주는 게 인지상정? 이건 뭐야? 아, 로마. 자, 에티오피아 전복은 729일. 아, 이게 날짜 제한이 있었네. 아, 그 제가 에티오피아 때 몰랐는데 이게 전략도 따로 있네요. 전복 이 시간이 있어. 솔직히 수도 안 밀리면 그냥 삥 돌아서 이 따굴 때리면 무조건 밀려요 이거. 글로스 하면 뭐 포위 페널티가 얼마나 세냐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맛있어 보이긴 해. 터키 먹으면 일단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확장이 되게 용이하단 말이지. 뭐 나머지 유고 이런 국가들은 어차피 중점 찍으면 또 다 되니까 되지? 로마 의정서. 그리스 침공. 유고 영유권 주장. 요게 있죠. 좀 오래 걸리겠다. 이게 70일짜리구나. 이게 좀 시간이 빨리 되진 않겠네. 걸리네. 오스트리아 먹고? 근데 독일을 굳이 압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독일이 그 연합 몸빵을 해주기 때문에 독일 그냥 던져두고 우리는 그냥 이 지중해 쪽에 잘 크면 더 좋지. 이 소리 너무 커버리니까. 어이쿠 뭐야. 나라 꼬라지가 잊어봤는데 말이 아니네. 이거 펠티 제거하고. 이 궁군도 괜찮겠는데. 중점이 지금 봤는데 괜찮네요 이거. 좋은 것 같아. 펠티도 풀어주고 버프도 많이 주네. 왜 이렇게 세냐? 아니 이게 버프가 너무 많다. 지금 뭐 정신의 펠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주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소비재 뭐 건설 속도, 생산량, 자원도 펌핑 계속되고. 약간 좀 아쉬운 점이란다면 이제 하나가 70일짜리 좀 오래 걸려서 뭐 그렇긴 한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네. 일단 그러면 이거 외교 쪽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땅부터 빨리 확보를 하면 일단 성장은 용이하니까. 1828 임성우님 슈퍼채팅 2000원. 뭔 판단이 알바니아. 오늘 일본은 기름이민가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전투 참모부터 먼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보병 전문가 얘 뽑고 가야겠다. 지금 전투해야 되니까.
Pronto all'azione. Oh. Andiamo. 설마 이거 못 뚫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도망디. Avanzate. 깜폭격 10%? 살짝 부족한데. 뭘 뚫었으니까. 일단 됐고. 아씨. 뭐야 이거? 가는 척 하다가 왜 안 가? 어, 갔다. 어, 땡큐. 자, 이탈리아가 이스탄불을 점령했다. 두체가 드디어 해내나. 우리 두체가 드디어. 한건 보여주나? Pronto, signore. 그 욕먹던 두체가 드디어 해냅니다. Ordini. 아우 그 터키는 무척건 앞병이지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어 근데 긴장도가 이거 어 너무 올라가는구만. 전쟁을 두 개 걸까 그랬나? 이거 정당화 동시에 두 개 넣었으면 또 하나 더 딸 수 있을 텐데 하나밖에 안 했네. 어우씨 너무 올라가긴 했다. 이제 루마니아가 연합 가입하면 꿀잼. 아니 루마니아까진 괜찮아요. 근데 루마니아 다음이 이제 문제야. 어 뭐 이라크부터 해가지고 이제 독보가 점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긴장도 더 올라가면. 아 이거 이라크 안 되려나? 2% 경고가 자비가 없네. 네? 시시뇨레. 알겠어. 그러면 뭐 일단 루마니아 따고 해역 다 먹어둔 다음에 그냥 연합 개입하면 다 밀면 되겠네요. 프론토. 저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일단 어차피 뭐 이거 바다만 다 먹을 수 있으면 연합이 아무리 개입한다 한들 딱히 뭐 무섭지도 않고 할만하단 말이지. 아 터키 주둔군. 어 되긴 되죠. 근데 헌병대를 넣긴 해야겠네. 나름 장비 10 뽑은 것 같은데 장비가 없다. 야, 오늘 무조건 정비 먼저. 이 장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발인고비 베타 장비는 무조건 아껴야 된다. 이제 어제 한번 당해보니까 이제 이 정비는 필수예요. 어? 어이쿠 좀 많은데? 안 들어가야 되나? 아니 3개씩 박혀있네. 어이쿠 공군을 넣어야지 될까 말까 느낌. 어 좀 많다. 한 2개 정도면 뚫겠는데 이거 왜 3개나 있냐. 아 이런 장비 좀 갈리는데. 어거지로 지금 때리고 있는데요. 근데 피해가 너무 큰데요. 아 안된다 안된다 너무 많아. 아 위로 가야되나 그러면? 근데 루마니아가 좀 체급이 세기도 세. 군대가 많아가지고 이거 올라가라 올라가라. Continuate ad avanzare. 아, 두 개 좀 아깝긴 하네. Pronto, signore. 아, 맞다 이거. Attento. 보병들 빼놔야죠. Ordini.
빼고 너네는 항구에 대기하고. 아반사레! 아, 뭐 많은데? 프리파라테비. 아, 씨.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루마니아가 군대 하나는 기가 막혀 그냥 겁나 많아. 프론토 시뇨레. 아반사테. 이탈리아군은 정신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저 뭐야 저거? 아니 음악도 왜 이렇게 슬퍼 또? 이렇게 뚫었는데 이게 맞나? 아이씨. 아니, 뭔가 뚫어도 이게 딱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문제는 이 방어선 유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지. 먹은 건 좋아. 잘 먹었는데 이제 루마니아가 이제 공세를 하거든요. 이제 요거 버텨만 지면 갈다가 밀면 돼. 근데 못 버티면 또 도망가야 되고. 아니면 이거 놔둘까 그냥? 경험치 작해도 나쁘지 않겠는데. 경험치가 너무 잘 올라가서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딱 올릴까? 너무 달달하긴 해. 자동 경험치 자판기임 그냥. 이래나 좀 깔죠 그러면? 어차피 루마니아 좀 가긴 갈아야 될 것 같고. 아 이럴 거면 진작에 좀 깔걸. 오래 끌릴 줄 몰랐네. 아니 호구 잡았을 때 바싹 당겨 먹어야지. 호구를 놓치면 안 돼. 거의 마지막 찬스라고. 와. 아니 장군 이 7렙 찍었는데 이거 괜찮음 이거? 아유. 사실상 루마니아가 훈련소가 됐어 그냥. 7렙 됐네. 나중에 뭐 기갑도 쓰면 되니까 괜찮네요. 쭉 올라가는구만. 레벨 너무 잘 올라가. 이게 계속 공세를 당하니까 루마니아 군대가 녹는 것 같은데. 루마니아. 아이고. 어? 뭐라고? 로드트 지금 업데이트했어요. 아 그거 아니 근데 버전은 좀 달라요. 정식 버전은 지금 업데이트 있는데 베타 버전은 업데이트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버그 딱히 없어 보여가지고. 괜찮다. 아씨 겁나 비싸네. 씨. 아 50% 증가라고? 말도 안 돼. 이거 빨리 풀리나? 어우씨. 하나 찍으면 20%네. 상해줘. 부패 척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 그냥 아주 내부가 다 썩었구만. 드디어 석유를 캘 수가 있다고. 산유국이 되어버렸어. 31? 어우 연료 이거 뭐야? 아니 갑자기 좀 마음이 이제 풍족한 느낌. 연료가 차고 있어. 세상에 이탈리아가 이런 날을 보다니. 어디 스페인 가자 것도? 왜 이렇게 바쁘냐? 이제는 또 스페인이야? 일단 뭐 길에는 깔끔하게 다 깔아놨습니다.
엔진 2에다가 루포 2. 뭐 나름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최신형 파스타크. 그러면 썩어 나니까 39년 12월 네. 네, 그 다음에 산악경도 좀 키워보면 괜찮을 듯. 전략은 또 산악이 많으니까. 아, 또 산악병은 못 참지. 아, 오바나나? 뭐 산악 정도 되네. 산악이라 대공에다가 대충 파가나 일단. 어? 잠깐만, 이게 지금 교리 따라서 찍을 수 있는 거구나. 아니 견인포 데미지가 10% 증가? 이건 무조건 포 가야겠는데? 아니 뭐 이제 대전략 쪽이랑 기동 쪽도 괜찮아요.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화력이 무조건 더 좋아. 이거는 어차피 후반 이제 9보 3포를 간다 한다면 데미지가 더 중요하니까. 아니 산업 느린 속도가 지금 미쳤다랄까. 육스가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주체를 못하겠는데 지금 논소도 지금 무리성 펌핑 중. 파스타크 하나 더 뽑아도 될 것 같아. 네. 2번 항목까지 준비를. 3번까지 가 그냥. 어차피 크롬도 썩어 나는데 그냥 3번 꺼번에 3대까지. 좋아 좋아. 아 근데 함전 지금 사이가 무서운 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더 내려가 버리면 그냥 지옥 보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물 탈 돈 없으면 가슴이 아프단 말이야. 아, 잘 미긴 한다. 아니 이게 두체의 품격? 어라? 독일아 이거 설마 들어오니? 독일 안 들어올 거지? 설마 설마 안 들어올 거지? 그런 거 에바 참치다 이거 진짜. 바로 끝내버리기. 이 독일도 눈치를 봤다 이 말이지. 귀엽구만. 아 야전병도 넣어야 되는데 대공을 대대 쪽으로 빼고 싶네. 전략 인력이 좀 부족해서 야전병을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갈까? 어차피 포가 하나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넣으면 거의 딱 되네. 나타날 곳이 있나? 아시아 쪽이 그 국가 형성되는 게 좀 많죠. 제발 연합 좀 들어오라고? 저 나쁜 저거 심포가 아주 고약하구만. 연합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금 이 두 채의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늘 찌르는 판에 이 쫄보 영국 프랑스가 이걸 막겠냐고. 절대 안 막지. 이 누구시대 평화 그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죠? 크, 완벽하구만. 완벽한 작전에서 두 채. 어우 굿. 아니, 너무 무난하게 또 진행이 되네 오늘. 할퇴근 각일지도. 너무 스무스.
아니 이거 이래도 되나? 아니 이거 땅이 지금 이 장난 아님. 로마 거의 다 왔음. 시 시뇨레. Pronto, signore. 어이쿠. 터키 민다고 그냥 응? 온토를 버려 네가. 죽어야지 그러면. 야 이거 로우트는 그냥 아니 그리스까지 일시불이네. 연합이 들어오진 않아. 이게 확장이 너무 편해가지고 이탈리아가 또 괜찮네. 로우트 발라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 발라는 보통 이 정도까지 밀면 이제 개입하거든요. 글쎄 설마 안 죽는 거 아니야? Pronto, signore. Ordini. 아, 오케이. 아니 판도 이거 뭐냐고. 너 왜 판데? 자, 이탈리아 로마의 개입. 가자. 이제 시작됐구만. 자, 이제 지중해 싸움이 좀 중요할 텐데. 이거는 이거 훈련. 방어 캡 버티겠지. 이거 원래 안 들리는데. 내가 이거 훈련을 돌려놔 버려가지고 이 참으로 못 파고 있었네. 그 다음에 제권을 다 보아하니 타격을 돌리면 될 것 같죠? 지금 지중해 서부 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야 방어 1000 공중전 34% 좋아 좋아. 이거는 웬만하면 안 뚫리겠다. 아닌가? 재수 없으면 뚫리긴 하겠는데. 공군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공세는 이탈리아 산악 지형에 막힙니다. 가자 가자. 자 이쪽이 이제 핫플레이스야. 이 딸피드 지금 보이죠 이거 지금? 이 전함들 아주 그냥 노릇노릇한데 저걸 두 채가 잡아준다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그래 전쟁이 소탕하고. 가냐? 왜 퇴근이 이렇게 빨라? 아 이거 잡고 가야지. 그래도 항모 있으니까. 어우 나이스. 너무 깔끔하고. 아싸. 됐어 됐어. 굿. 2등 많이 봤어. 자 너네는 또 수리 좀 해라 이제. 가는 김에 한 번 더 디저트까지? 너무 맛있고. 한 번 더? 이거 욕심 부리다가 이거 꼭 막판이 좀 불길하던데 괜찮나 이거? 너무 잘 잡히니까 살짝 더 욕심을. 들어왔네요. 안 치냐? 뭐야 이거? 아니 뭐 자신 있으면 쳐보시던가. 아니 뭐 군대도 얼마 없는데 얘네. 이거 핀란드 때문에 안 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군대가 좀 없네 생각외로. 와 추잡하구만. 이거 상륙이나 하가완 잡고 이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여. 어우씨. 무난하네. 너무 잘 밀려서. 여기도 정리 완료. 사육 다 막았고. 에이 소련 뭐 별거 없네요. 뭐 좀 센 줄 알았더니 없네.
그만디. 보증이라면 보증. 그렇고 또 잘랐고 기갑 차단 두 개 잘랐고 이번 세계에서는 롬메일이 없어도 되겠는데 롬메일이 파업 하겠네요. 아 백수지 백수. 선생님 여기서도 두 채의 빛나는 머리 위에 월계관이 씌워지나요? 그냥 씌워져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이 보여 이 판도가? 오늘 이거 판도박이들 참 못 잔다 이거 이거 보면. 심지어 이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님. 여기서 지금 북아프리카 마무리하고 이 스페인까지 먹어주면 아, 이건 진짜 거기다가 프랑스 남부까지 덤으로? 먹어주면 완벽하지 판도가. 넘어갈... 당분간은 좀 쓰게 놔둬야 될 것 같네요. 또 잡는다 이거. 어이구 이거 전함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 드라마냐? 이거 넬슨 잡혔나? 이 정도까지 잡히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어! 아 이게 진퉁이었구만. 잠깐만요 근데 이거 항모가 지금 내가 세척이라 함재기 더 많고 이게 본대네. 어... 잡아야 되는데 도망가나? 아 나 잡혔다. 아씨 이건 아 다 도망갔네. 아 이거 좀 아쉽네. 아이 뭐야 이거 안 나와. 아 조금 아깝다. 저 싹쓸이 했으면 완전 끝나는 거였는데 수리 중이거든요 지금. 아 조금 아쉽네. 스크린 다 갈았는데. 아 조금만 더 갈았으면 좋았는데. 아니 독일이 이걸 못 미나 보네 진짜로. 아니 나 이거 좀 이거 문화 충격이네. 저거 어떻게 지금 이탈리아가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많이 도와주는데도 저러네. 저렇게 활약할 수가 있나 총통이? 너무 약해. 그냥 뭐 약간 요양원에 있는 할배 같은 느낌. 뭘 좀 해봐라. 가만히 있어 그냥. 근데 이게 약간 정상일지도. 그렇죠. 독일이 육군 강국 프랑스를 그 날먹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 그래 이게 좀 고증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스페인 그냥 개발이고요. 아 독일보다 기여도 높긴 한데 독일이 48%라고? 이거 사상자 점수가 너무 좀 큰 거 아니야? 10배네. 스페인 컷. 어 이제 안 해도 돼요. 포르마치오네. Can you conceive a greater objective for the Germans in the air than to make event from these beaches impossible? Pronto! And to think all these ships were for this war. 아 그리고 이거 빛이 넘어가는 건 진짜 너무 좀 글타. 어? 넘어가는 거 좀 그래. 맨날 땅 뜯기네. 이거 바로 영국 가자 그냥. 영국 가야 돼. 아. 영국이 지금 군대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다 잘려가지고. 어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많지? 없어야 되는데. 포르마치오네. 프론토 라치오네. 아 이제는 다르지. 옛날에는 루마니아도 못 들던 파스타들이었지만 이제는 영국도 그냥 가볍게 뚫는다. 어 굿. 그냥 뚫래. 너무 잘 뚫었는데. 어 뭐야 뭔 렉이야 이거. 어? 왜 이래. 어 이거 툭툭 끊겨. 이게 지금 장군이 너무 잘 커서 그래. 원수가 8렙이에요 41년도에 41 원수 8렙에다가 장군 지금 8렙이죠 투성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가지고 이게 심지어 지금 현재들이 다들 보면 포도 지금 2포나 들어가 있고 화력이 다 올라간 데다가 심지어 지금 공군도 지원받으니까 이게 엄청 세지. 이제는 웬만한 버프? 이걸 다 받았어 지금 군대가. 주시는 버프를 다 주니까 되게 잘 밉니다 지금. 허허. 전차로 갈 거면 이동전도 좋겠는데. 이게 끝나지 않았나 이러면? 합병. 아! 아니 뭔 또 인도야. 아이 나 참. 아, 이 또 훈훈한 분위기 또 곱창 내네 그냥. 에이, 뭐야 이거. 아, 인도 좀 근데 세 보이는데. 물론 안 세긴 한데. 근데 너무 멀다 가려고 하니까. 아니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거. 아, 참. 아, 자 소련이 지금 페널티가 있나요? 덜 풀었네. 아, 근데 육군 쪽은 다 풀었네. 프론토 시뇨레. 가보자. 레츠 킬 잇. 돌파 가능? 프론토. 아, 이거 아, 존나 기동전 말이 없네. 아, 이거 다 자르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씨. 아, 근데 뭐, 보병이 빨리 달리면, 그게 기동전이니까. 보병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 상륙을 온다고? 지금 공지전투 찍어놔가지고, 공군과 이 화력의 이 조합이 아주 그냥, 항상적이라고. 로마는 될 것 같아요. 아, 뭐 독일 치면 되니까 소련 먹고. 근데 연합은 잘 모르겠네. 저기 미군이 지금 들어와 버려가지고.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연합 딱 합병하고 그다음 소련 밀고 독일 치면 마무리 되는 거였는데. 그럼 빨리 밀 걸. 아니 지금 이탈리아군 거침이 없습니다. 대충 밀다가 멈출 줄 알았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들질 않아. 급발진 가능할지도. 너무 잘 밀리니까 멈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근데 공군 이거 수동으로 놓는 게 너무 귀찮다. 자동으로 딱 옛날처럼 되면 좋을 텐데. 프론토 라치오네. 3포? 지금 들어가지나? 3600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장갑차 딸린다, 야.
아니 저거 공군 작전 풀리는 거 저거 좀 어떻게 픽스 좀 해주면 좋겠어. 자동 투입했을 때. 그것 때문에 자동 투입을 못해요.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자꾸 멈추면서 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이기면 솔직히 멈출 필요도 없거든. 그냥 자동하면 되는데. 아 겨울 오나? 아 이 좋은 분위기에 겨울이 갑자기 딱 모스크바 앞까지 가면 겨울이야.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잘 밀다 보면 여름에 공세 시작해. 그래서 모스크바 근처까지 가. 그러면 딱 날짜가 한 11월 달 잘 밀었을 때 한 이쯤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련군이 만약에 뭐 남은 군대가 좀 많고 보급이 잘 돼 있다? 이러면 또 막히는 거야 여기서. 지금은 소련이 뭐 너무 약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먹어버렸죠? 그 다음 모스크바인가 야들야들하구만. 조리? 지금 화력을 일단 열었어요. 아니 기동전 갈까봐 지금 모아두고 있긴 한데 써야되나? 그 이제 남부 삥 돌아가지고 이거 자른대. 이렇게 쏘는 거 다 죽거든요 이거. 아 근데 보급이 잘 안 되긴 하네. 소련 공세 아주 좋아. 아 핀란드 공세죠. 이거는 발 맞춰서 좀 도와줘야지. 그래 핀란드가 이거 지금 돌파하면 그냥 밀지. 후방 다 잘려있는데. 아 좀 빨리 해야지. 근데 좀 늦었다. 내가 여기까지 오니까 공세를 한다고? 이거 약간 기다린 것 같은데. 자 못 도망가게 후방 잘라버리고요. 아 핀란드군이랑 합동 작전. 토벌해 토벌해 잘라 그냥. 어우 핀란드도 속이 시원하겠네. 핀란드 입장에서는 이게 소련이 좀 원수잖아. 지금 황 들어가서 페름 따고 끝? 아 오케이. 이야 잘했다. 우리가 해냈어. 한 3명이 해냈네. 이탈리아 핀란드 시아무 빼고 루마니아 이겼죠. 세월간이들이 해냈다. 신강군번은 또 뭐야? 아 1+1이야? 아니 핀란드야 이거는 좀 이 선 넘는 거 아니니? 이거 맞아 이거. 졌다가 박냐 박아도. 아니 크림을 핀란드야 이거 박아버리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아니 저거를 아유 눈치가 없네. 아 이거 이거 우크라이나 줬으면 깔끔한 건데. 평협했을 때 핀란드를 그냥 쫓아냈어야 됐나? 아니 이게 뭐야? 망해도 이렇게 망하나? 와 진짜 망했네요. 어지러워라.
준비하시고 쏘세요. 든든하구만. 나 로마 제국의 발음. 자, 모두가 비웃었지만, 자, 로마는 드디어 이제 유럽 대부분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고요. 이탈리아인들은 자유롭게 그 의지를 피정복민들에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는 무적이리라. 근데 월계관은 안 쓰네. 인력 바로 2천만 찍어주고. 이 핵심주가 엄청 넓어서 인력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예, 세긴 세지. 공장도 1000개 넘었죠. 이쯤 되면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 게임이. 아니 뭐 미국 이거 찾아 숫자 봐봐. 미국이 사실상 이제 남은 마지막 공대국인데 군대가 지금 30개도 안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상대가 안 돼요. 너무 약해 있어가지고. 아들 그냥 이거 뭐 아유 그럼 일본도 그냥 어이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떠봤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마만 봤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아니야, 근데 미국이 잘린 것도 아니에요. 사망자가 100만이 안 된다니까. 열받는다. 1등은 또 미국이고 2등이 로마네. 공장이 1000개가 돼도 이제 1등을 못하는 뭔가 이상한 상황.